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9월 11일 비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글라이더를 바꾸면 돼, 새 걸로. 자, 오늘도, 오늘은, 연휴 세 번째 비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륙장에 12시 넘어서 올라왔어요. 연휴라 항상 12시에 모여서 올라오면 12시 반, 1시쯤에 이륙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하늘이 열려서 동동 떠다녔는데, 이제 오후 되면서 구름이 다 덮었어요. 다 덮었고, 바람은, 그래도 이륙바람은 약하지만 살랑살랑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비행했던 분들은, 이륙장 위에서 동동동 떠다니면서 한 발이 비행을 하고 이제 오후에 올라오니까 구름이 쫙 껴가지고 오후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름이 점점 더 많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 팀도 몇 명 이륙해가지고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파리약불인 것처럼 전부 다 착륙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구름이 쫙 끼면서 전부 다 착륙을 하죠. 바람 잘 오늘 기상은 그래요. 이제 그리고 바람이 죽었어요. 이제 바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은 핏불이 먼저 나가서 고도를 잡고 있어요. 핏불이 먼저 나가서 고도를 올리고 우리 팀도 이제 그걸 확인하고 한 명씩 부랴부랴 나가고 있어요. 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돌거나 약해지면 이륙을 못하기 때문에. 자, 헐랭이방님 이륙했습니다. 레전드 형님도 이륙했고, 핏불이 지금 이륙하는구나. 아까 그거는 다른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면. 자, 핏불 이륙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륙하다가 앞에 나뭇가지에 발목을 걸려서 이륙 실패 한번 하고 굴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륙을 합니다. 저 오른쪽에 방금 지나간 나무에 발이 걸렸어요. 자, 이륙했고요. 지금 구름은 아까 더 많이 꼈어요. 제가 이륙 실패하는 동안에 위에 동동 떠있던 글라이더들이 구름이 끼니까 지금 다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해거나 다 파리약 맞은 것처럼 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저 벌판에서 핏불 혼자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로 앞에 사면에 바짝 붙어서 글라이더 한 대가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바람도 이제 점점 죽고 다 착륙하고 핏불 혼자 올라갔고요. 저도 여기서 못 올리면 바로 착륙해야 됩니다. 아주 약한 거라도 있으면 잡아야 돼요. 자, 상승음이 아주 약하게 올립니다. 핏불은 저 앞에서 보드를 그래도 많이 올리고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계속 올려서 핏불하고 같은 서클에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해요. 0.1m, 0.2m. 지금 벌판에 나가도 이제 벌판에 있던 글라이더들이 다 착륙했기 때문에 열이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만 지금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행은 2시간 정도 비행을 했어요. 2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이라 XC는 안 했습니다. 2시간 넘게 계속 약한 열 갖고 서클링 하고 그 다음에 자리 이동해서 또 고도 올리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반을 딱 잘랐어요. 이제 너무 열이 약해이기 때문에 1000m 올라가려면 한 20, 30분 돌려야 돼요. 굉장히 지겹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반으로 편집을 했고 그나마 이제 1시간 정도로 맞춰놨으니까 요날은 이렇게 비행했다 이런 것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글라이더는 아직 못 올라오고 하여튼 피플이 올라갔으니까 저도 올라가야 돼요. 자, 구름이 꽉 껴 있는데 그래도 상승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자, 또 한 대가 이륙했어요. 약할 때는 집중해서 열에서 빠지면은 고조 손실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아주 집중해서 서플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륙해서 오자마자 가장 효율적으로 우턴을 하게 되면 한번 빠진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낮은 고도에서는 열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로 좌턴으로 시작해서 바로 열권에 진입을 해서 지금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먼저 올라간 핏불이 좌턴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좌턴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핏불도 좌턴으로 올렸고 우턴으로만 한번 빠지겠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좌턴으로 지금 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아래쪽에서 이제 우턴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고도를 어느 정도 저기 산 정상 위에까지 올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항상 약한 거를 돌릴 때는 미세하게 상승이 조금이라도 강한 쪽을 느끼면서 미세 이동, 미세 수정 이런 것을 해가면서 계속 서플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은 바리오 수치나 소리가 점점 세게 울리는 곳으로 조금 더 진입해서 서클링을 하게 되면 열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저기 바리오보다 먼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강은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상승하는 거는 압력이 나한테 바로 오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핏불 보입니다. 핏불이 저 앞에서 계속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무전기를 준비해서 켰고 서로 무전하면서 소통을 해가면서 비행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초보 때 쓰던 무전기를 갖고 나와서 이륙장에서는 무전 확인은 됐는데 이제 비행하면서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핏불은 계속 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된 가운데 지금 요날은 이제 이륙장에 바람이 없어서 이륙하기도 힘들었고 그나마 이제 간간이 올라오는 걸로 갱신이 이륙해서 오후에는 거의 다 쪼를 했습니다. 올라오는 글라이더가 한 대도 없었어요. 핏불하고 저만 이렇게 운 좋게 올라와서
그 안 좋은 기상에 아주 그래도 재미나게 비행했습니다. 좀 올리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아, 여기까지 올리던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 2, 30분 걸린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반 정도 중간에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금방 올라온 것 같죠.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한 30분 동안 돌기만 하면 진짜 지루해요. 비행을 할 때는 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지루한 건 모르는데 힘들어요.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댓글에 초보자분 같은데 뭐 저는 감각이 없어요 막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감각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특히 비행은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서 하는 구기 종목이나 다른 스포츠들은 연습을 실전부 말고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을 해야만이 연습이 돼요. 땅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에서 연습하는 거는 체력 훈련밖에 없어요. 체력 훈련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을 자주 못하면 이론 공부와 이미지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영상을 많이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비행을 감각이 없어요. 그런 건 다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아니고 육상선수도 아니고 특출나게 이렇게 그런 감각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이제 차이를 느끼면서 이제 감각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핏불이 보도를 아주 높게 잡았다가 천안 쪽으로 갔다가 보도가 까지고 제가 안 오니까 다시 왔어요. 이제 무전을 하고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왔습니다. 자, 오늘은 흑성산 핏불하고 저하고 전세냈습니다. 오늘은 핏불이 하네스를 그동안 좀 작은 걸 탔었는데 자기 몸에 딱 맞는 하네스를 오늘 착용하고 나와가지고 좋다고 난립니다. 내려서 딱 맞는 하네스를 타니까 이렇게 편하고 비행이 저절로 되는 것 같다는 동 자랑이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상승이 됩니다. 오늘 고도는 한 1000m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구름만 안 끼고 해가 좀 이렇게 비춰주고 했으면은 이제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1500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별을 빼게 되면은 우리는 여름부터 XC를 꾸준히 했지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착륙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데리고 같이 이렇게 XC를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도 이제 추수하기 전에는 부담감 때문에 비행을 안 나오거나 XC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가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겨울 되고 비행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어요. 1년으로 치면은 여름에 장마철하고 태풍 부는 거 빼고 봄은 좋죠. 근데 이제 봄에 또 이제 굉장히 거칠고 바람이 세서 비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날 빼고 또 봄이 거칠고 기온차가 심하니까 봄에는 열이 셉니다.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비행 못하는 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기 시간이 잘 안 나서 뜨문뜨문 비행하는 사람들은 봄에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그럼 가을 여름에는 이제 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비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가을이 그나마 좀 좋습니다. 가을이 이제 여름하고 봄하고 중간 정도 섞어 놓은 듯한 부드러우면서도 그렇다고 열이 약하거나 그러진 않고 XC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추수를 하게 되면은 초보자들하고 같이 XC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비행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날아가면은 재미없습니다. 같이 날아가야 돼요. 열에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하강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3일 연장 비행을 이 업로드를 하루 늦게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흑산산에서 월요일인 오늘도 비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4일 연장 비행을 한 거고 동영상 기준으로는 3일 연장 비행을 한 게 됩니다. 한 3일 연장 비행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뭐 많이 해봐야 두 번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보통 직장인들은 이렇게 3일, 4일 동안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날이 드물어요. 그리고 다 비행되는 경우도 드물고 이렇게 연달아서 비행을 하니까 감각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비행 서클링을 해도 이렇게 오늘과 같이 약한 날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비행할 때는 이렇게 서클링 하면서 도는 게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상승을 들으면서.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 돌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돌면은 안 좋아요.
도는 거는 서클링 할 때만 도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동네 비행할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편한 쪽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왼쪽 오른쪽 이제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고 비행도 이제 좌턴 우턴 있는데 저희가 선호하고 편한 쪽이 있을 겁니다. 그 한쪽만 비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해요. 비행할 때 만약에 우턴을 편안하게 생각해서 우턴만 계속 하시는 분은 좌턴을 돌아야 바로 열에 진입할 수 있을 상황에서 우턴으로 하게 되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도가 낮을 때는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탐박자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올라가고 코어에 진입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쪽, 잘 안 되는 쪽도 이렇게 동네 비행할 때는 한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골고루 턴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야 비행이 좀 더 편하게 되고 서클링에 훨씬 유리합니다. 낮은 고도에서 좌턴으로 돌아야 바로 진입하는데 나는 좌턴을 못해, 우턴을 해. 나는 우턴을 못해, 좌턴을 해. 그러면은 손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느 쪽이 편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좌턴 우턴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를 더 연습하면 돼요. 상승이 멈췄어요. 열에서 빠졌어요. 다시 상승이 약하게 올리고 자 이제 계속 하강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륙장보다 위에 고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고도가 낮으면은 만지고 자식할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풍 서풍 다 이륙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몇 군데 안 돼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흑성산에서 비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동서로 다 되니까 계속 여기만 오게 됩니다. 좀 더군다나 이제 또 거리상으로 가깝고 하니까 우리 팀원들은 이제 문경도 가고 싶고 평창도 가고 싶고 유명산도 가고 싶고 좋은 활공장 있는데 막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원정 비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비행은 문경에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비행이에요.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또 85km 정도 날아가면 문경이거든요. 천안에서. 저번에 올 봄에는 이제 우리 팀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갔죠. 비행을 해서. 비행해서 가도 돼요. 이렇게.
지금 밑에 우리 시덕이형님도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바로 아래 이제 저보다 높이 있었는데 핏불이 또 어느 순간 또 보드를 까져가지고 아래에 있네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이 쫙 껴서 전부 다 파리야 뿌려갖고 파리나 모기가 떨어진 것처럼 저러로 땅으로 다 떨어졌어요. 창창으로. 그분들이 보면은 되게 부러울 거예요. 지금 핏불하고 나오고 둘이 이렇게 그나마 이제 보도를 잡고 놀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XC까지 했으면은 더 배가 아팠겠죠. 근데 이제 무전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XC를 못 갔어요. 제 무전기가 이제 방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무전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다음번부터는 제일 좋은 상태를 좋은 걸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계속 이렇게 약한 것 같고 장소만 바꿔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올리려면 20분에서 30분 동안 올려야 이 정도 올라옵니다.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 산 정상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반대편 산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학원대사님은 너무 지겹기 때문에. 열에서 빠지니까 아주 심하게 하강됩니다. 올라가는 거는 슬금치큼 올라가면서 하강은 쭉쭉됩니다. 앞에 핏불이 여기서 비행하는 게 지겨운지 벌판적으로 쭉 빼고 있어요. 건너편 산까지 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가서 누가 열을 찾던 먼저 둘 중에 한 명이 찾으면 합류해서 비행을 하면 되니까 혼자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가면은 열 찾기가 훨씬 쉬워요. 오늘같이 약한 기상에는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할 때보다.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산저산 이렇게 막 넘어다녀도 돼요. 바람이 약한 날은 리사이드나 와류 구간에서 이렇게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바람이 셀 경우에는 이제 리사이드 들어가거나 와류권에 들어가면은 아주 글라이더가 휘청휘청하죠. 이제 깨끗하고 약한 기상일 때는 바람도 안 불고 할 때는 괜찮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자, 이제 저는 핏불을 보면서 핏불이 고도가 올라가면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고도가 빠지면은 저는 그래서 이동하면서 약하게 상승됐던 곳을 기억해 뒀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다시 올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하강을 멈추고 상승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넘어오면서 고도를 많이 까먹었어요. 자, 그나마 여기가 상승이 군데군데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핏불은 이제 점점 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고도가 확 까지고 있어요. 산 넘어가면 이제 고도가 많이 까질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찾아야 핏불도 이제 돌아오면서 여기서 다시 고도를 올려서 착륙장까지 올 수 있고 또 저 흑성산 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들었다 빠졌다 해요. 장소를 이렇게 상승이 강한 쪽으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서클링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열이 강할 때는 야상마에 올라타듯이 뱅크걸 확 추면서 과감하게 확 이렇게 서클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오늘처럼 약한 열, 그 다음에 기상도 약하고 할 때는 부드럽게 약할 때는 약하게 진입을 해서 살살 달래가면서 서클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가서 다시 서클링을 시작합니다. 자, 상승음 올리고, 자, 이제 상승이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우턴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바로 우턴 돌리면서 상승이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잠깐 유지. 자, 여기서 상승 쪽으로 조금 수정을 하고 계속 회전 유지.
상승되는 쪽으로 조금 받아먹고 돌리고.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면 한 바퀴 도는데 계속 상승이 울릴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울리고 있어요. 자,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계속 상승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정한 음이 울릴 때까지 미세하게 자리를 이동하면서 서클링은 계속 돌리면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상승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핏불이 산 건너갔다 저 엉덩이 아래 낮은 산 능선에 붙었어요. 바로 제 밑에 있습니다. 저기 고도가 너무 낮은데 저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열을 잡고 있으니까 똑같은 열을 잡고 올라올 겁니다. 20분, 뭐 30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기 건너뛰려면은 어느 정도 고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약하지만 유지하고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나마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서클링은 모든 스포츠가 자세가 잘 돼야 잘 된다고 하죠. 특히 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가 좋아야 이제 장타도 나가고 골프는 뭐 자세에 죽고 자세에 살고 승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육상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스포츠가 폼이에요. 폼. 폼생폼다. 비행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 가운데 골프도 물론 그렇겠지만 비행은 자세가 안 나오면 서클링도 안 되고 고도도 올리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좌턴 우턴도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안 되는 거는 한쪽은 폼이 나오는데 한쪽은 안 되는 거예요. 폼이 어정쩡하게 돼서 느낌이 안 사는 겁니다. 그게 다 자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짝꿍댕이일 수도 있고 하네스가 한쪽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팔의 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좌우측이 균형이 안 맞아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골고루 연습을 하다 보면 균형이 딱 맞게끔 자리를 잡습니다. 폼이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하죠. 이렇게 계속 달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질문을 받는데 꽤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서클링 할 때 악셀레이션을 밟고 하면 더 잘 된다. 더 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맹신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건 그렇지가 않나요. 액셀레이션 뭐 30% 10% 뭐 이렇게 하고 서클링을 하면은 절대 남들보다 빨리 못 올라가요. 손해예요. 그거는. 예, 글라이더는 그냥 그대로 이제 액셀레이션 안 밟은 상태가 상승에 최적화되어 있는 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대로 서클링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누군가가 선배나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클링 할 때는 항상 액셀레이션을 안 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어디 당나라 같은 데서 배워 갖고 오면은 액셀레이션 하고 이렇게 서클링을 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당나라나 안드로메다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밑에 아래쪽에 핏불 글라이더가 아직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래쪽에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워낙 열이 약하기 때문에 산 넘어갔다 오면서 고도를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도 지금 계속 저기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올라올 겁니다.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서클링 할 때는 인내와 끈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한 거 올릴 때는 나 못하겠다. 이게 딴 데 가서 좀 더 센 거 찾아야겠지. 나가는 순간 착륙하게 됩니다.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선산 쪽으로 다시 굳혀서 열이 있으면 또 올려보고 오늘은 뭐 어디 안 가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산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흑성산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정풍도 아니고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바람의 영향은 거의 없는데 이제 서클링 할 때는 아주 약한 바람이라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풍이 어딘지는 알아야 돼요. 3-4km로 이렇게 바람이 올라와도 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할 때는 약할 때나 셀 때나 열에서 빠지면은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데 고도 까지는 건 순식간에 까집니다. 다시 흑성산 쪽으로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글라이더들이 안 보이는 거 보면 이륙 바람이 너무 약해서 이륙을 못하고 있거나 간간이 이제 바람 올라올 때 이륙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열을 못 잡고 착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글라이더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이제 산이 점점 위에서 내려다 봤었는데 점점 이제 수평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고도가 그만큼 많이 까지는 거죠. 가면서. 자, 지금 하강이 굉장히 심해요. 하강음이 사이렌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자, 아마 저기 이륙장 위를 지나가게 되면 흑성산하고 높이가 같아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서 또 유지가 되거나 상승이 울렸던 것을 또 기억해둬야 됩니다. 일단 목표 이륙장 위에까지 붙여보긴 할 건데 그쪽까지 붙여서 별 소득이 없으면 다시 나와서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낮은 부분까지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 그쪽에서 이제 한 4km, 5km 바람이 불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니까 그걸 또 잡아야 됩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 봉오리 끝에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봉오리 끝에서 돌리면 아주 잘 올라가죠. 근데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계속 하강되고 흑성산하고 나하고 고도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방향을 전환하고 이것은 이제 라이저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땡기면 고도 손실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라이저와 체중을 이동해서 방향 회전을 했습니다. 금방 그것도 다 까먹었어요. 다시 이제 능선 타고 낮은 능선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최초에 열을 잡았던 그 자리에 지금 가면은 또 열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열이 올라오는 데가 약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전진해 봅니다. 산봉우리까지 붙였다 오면서 오도가 다 까먹었어요. 자, 여기가 제일 낮은 능선입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바로 특방 착륙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논에 내리게 됩니다. 상승 울립니다. 여기서 바로 지체할 것 없이 회전을 하면서 상승이 강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강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요날 서클링은 좌턴을 60% 했고 우턴은 한 40%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평상시에 해두면은 비행 실력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슬럼프 없이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핏볼이 여기 핏볼도 산 능선까지 갔다 왔네요. 흑성산 이륙장 거까지 찍고 오면서 다시 아래쪽에 붙었어요. 아마 여기서 열을 못 찾으면은 청국장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핏볼은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저는 이제 10번에 머물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돌리면 올라가요. 한 바퀴 돌리는데 계속 상승됩니다. 오, 오늘들은 최고 좋은 소리네. 열이 강할수록 글라이더 뱅크각은 점점 각이 습니다. 열이 약할수록 글라이더는 수평이 돼가고 흑성산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핏불이 안 보이네. 큰 화면으로 보일 텐데. 이륙장 높이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한 2시간 가까이 비행을 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게 서클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핏볼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비행을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엑스씨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한 기상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이것도 의외로 뿌듯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페로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비행하고 서클링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페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손하고 줄만 보이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진짜 재미없을 겁니다. 이제 비행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기 열이 있고 서클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짓을 왜 해나 그리고 뭐 얼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줄하고 손만 나오는데 카메라로 왜 찍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완전 흥미가 1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피프라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착륙을 해야 착륙을 합니다. 둘 다 퍼팅기고 계속 열을 잡고 있으면은 끝까지 먼저 안 착륙하려고 버팁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착륙하게 되면은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따라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에어타임이 늘고 조금 더 멀리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요. 앞으로 쭉 빼는 거 보면은 좀 악셀레이션 했죠. 피플이 착륙하려고 보드를 깎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착륙하려고 빨리 벌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은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악셀레이션을 밟으면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지니까 이거 악셀레이션 받는 것도 수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좌턴 우턴 맞지만 이제 악셀레이션 하는 것도 계속 밟아 버릇을 해야 적응이 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리는 것도 내릴 마음이 생겼거나 골에 도착했거나 목표 지점에 도착했으면 일단 빨리 내리는 게 낫죠. 빨리 내려서 물 한 모금 먹고 화장실도 좀 볼일도 좀 보고 이렇게 쉴 수 있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리는데 바람도 세고 내리고 싶어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이게 그 내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제 빨리 내리는 것도 기술, 빨리 올라가는 것도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행을 잡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터득이 되니까 비행의 왕도는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비행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일 비행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비행하는 사람은 주말마다 꾸준히 비행하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자, 여기서 보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릴 마음이 확실해요. 자, 랜딩 들어갑니다.
사면을 이용해서 또 바로 랜딩. 자, 그래야 글라이더가 이 길에 떨어지겠죠? 자, 착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